8만 원이요. 야, 지환아. 네.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모처럼 쉬는 날 도와드리려고요. 쉬는 날이면 쉬어야지. 집에 가. 아, 아버지. 일단 우리 점심 사주세요. 점심이 얼마든지 사주마. 카드요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지환아. 저 애들이 있으니까 맡겨두고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자. 금방 갈게요, 아버지. 이쪽 오세요. 얼마 넣어드릴까요? 네, 줄고 좀 넣어주세요. 비켜요, 내가 할게요. 사장님 아드님이 이런 일 하면 쓰나?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했어요. 그건 그때고. 괜히 남의 밥줄 뺏지 말고 가슈. 어제 삼촌이랑 소주나 하잖아요. 됐네요. 수준이 안 맞아서 술맛 안 날 거요. 되게 까칠하시네. 난 잘 지내고 싶은데. 아,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보죠? 그럼 사장님한테 가서 재롱이나 부려요. 삼촌. 효진이? 못 봤는데? 저 혹시 미호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? 미호는 오늘 시험이야. 그래, 알았어. 혹시 효진이한테 연락 오면은 아니다, 됐어. 네가 이렇게 끝내 고집을 부리면은 나는 우리 혜진이랑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. 그래도 좋겠어? 내가 심에 못 박아놓고 너랑 혜진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너는 또 어떡하고? 너 언니 가슴에 못 박아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? 아유, 형님 그만 알소. 맑게 알아먹고도 낫겠네. 얘. 서로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. 그니 너 너마 말 들어. 그게 다를 위하는 길이오. 그만 가봐라. 죄송해요. 저희 엄마 허락 받지 못해서 죄송해요. 걱정 끼쳐드린 것도 죄송하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자네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혜준이 이제 설득시켜야 돼. 혜준이를 위해서 자네하고 내가 힘을 합쳐서 설득시켜야 돼.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? 야, 알게 알지. 그래도 사람 매미라는 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나가 오죽하면 이러겠어. 예? 시간 끌다가는 사람만 상이야. 상할 사람이 어디 한둘이여. 우리 혜준이 골병 드는 거는 물론이고 그걸 봐야 하는 나도 그렇고 애비도 그렇고 애미도 그래. 알아들었어, 얘. 뭐 지라꿈 맴이 편하겠습니까?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딸이랑 참 좋았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딸인 게 처음으로 싫어요. 그래, 나도 늘 감사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들이고 형님 동생인 거 늘 감사했는데 처음으로 원망스럽다. 날 이렇게 낳아주신 어머니도 원망스러워. 처음으로 내가 장혜준이가 아니었으면 싶어.
받지 말아요. 어디 가세요? 효진이 찾으러. 엄마 참으세요. 효진이 올 거예요. 분명히 장혜준 그 사람 집에 갔을 거야. 그러지 마세요. 거기 갔으면 삼촌이 데려올 거예요. 삼촌을 믿으세요. 엄마가 나서서 상황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. 내가 도무지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 돼. 너하고 지환이는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던 사람들이야. 그런 사람들이 장혜준이하고 효진이 인정한다는 게 이해가 되니? 난 이해할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. 이건 날 아주 우습게 본 거야. 날 완전히 물먹이자는 수작이라고. 그건 엄마 오해예요. 오해? 얘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. 장혜진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효진이 상대가 될 수 있어? 검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벼슬이야. 내가 검사 사이라면 환장을 한다 해도 장혜진 그 사람이라면 사양하겠어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울 수 있어? 어떻게 감히 우리 효진이를 넘봐?